기자분이 계시, 많이 계시죠. 그래서 교통하니까 그분들한테 오늘, 기자 회견 취소됐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. 자신과 좀 친분이 있거나, 이제 몇몇 통화를 했던 이런 기자들하고만 몇 명이 만나서 이제 좀 이 백윤식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많이 커지면서 K 기자가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거. 그리고 이틀 뒤인 29일 K 기자는 한 매체를 통해 결별 소식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. 백윤식 씨에게 20년 된 여자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. 백윤식 씨는 헤어진 사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모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. 알려진 것과 달리 백윤식 씨의 자녀들은 우리의 만남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.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지출을 백윤식 씨가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.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백윤식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고성과 폭언이 오갔습니다. 건장한 두 아들이 나를 집 밖으로 내몰면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폭력 행사이며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. 무엇보다 백윤식 씨를 비롯한 백윤식 씨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K 기자와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. 기자님이신가요? 기자신가요? 여기 SBS 한밤의 TV원의 팀인데요. 나를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윤식 씨 소속사 측은 K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그건 또 배우의 사생활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. K 기자의 폭로로 인해 이제 문제는 백윤식 씨 가족 전체로 확산된 상황.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. 그 다음날 백윤식 씨의 두 아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. K 기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.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녹취나 CCTV 등의 자료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자식들로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며 백도빈 형제와 가족은 작년에도 2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예인들입니다.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려 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 같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. 지난 13일 화제가 됐던 세 개의 열애 소식.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어긋나 결별에 이르렀고 급기야 2주 만에 폭로전 법적 대응 예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그리고 백도빈 형제가 공식 입장을 밝힌 바로 다음날 오전 K 기자의 이번 소식이 알려졌습니다. 그녀가 지난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. 당시 신고를 받고 K 기자의 집으로 출동한 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. 몇 시 정도예요? 22시 10분. 신고는 그냥 본인이 하신 거예요? 어머니가 하신 거죠. 아, 어머니가? 네. 괜찮아서 방해하신 거예요. 집에 어머니가 방해하죠. 지금 아직.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30일 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K 기자. 다음 날인 1일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일반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오늘 일반 병실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고요. 또한 K 기자의 입원 직후 백윤식 씨가 병문안을 한 사실도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. 오늘 새벽에 네, 소식 듣고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, 병원에. 네네. 네. 향후 관련해가지고, 어떻게 저 오늘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.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공개 연인 선언 2주 만에 결별과 폭로전으로 얼룩진 두 사람. 향후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. 미성년자 5차례 강제추행 고영욱. 자, 최종 형량을 받은 후 각기 다른 이유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중인 방송인 고영욱. 그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습니다.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에서 논란의 중점이 된 형량 축소 한밤에서 취재했습니다.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어떻게 예상하세요? 글쎄요. 지켜봐야죠. 반성문 이제 틀렸다는데 예. 하십니까? 예, 맞을 겁니다. 네, 네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고영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3년, 신상 정보 공개도 7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. 항소심에서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면할 수 없게 된 고영욱.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, 정보공개 7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. 그 이유는?
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고 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으며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,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